공기를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측정하여 보고 공기를 집어넣은 후에 공의 무게와 비교하여 기체가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실험 준비물로는 비치볼, 공기펌프, 전자저울, 은박 접시가 있습니다. 먼저 전자저울을 실험대에 올려놓고 공기방울이 가운데에 오도록 수평을 맞추어 봅니다. 다음으로 전자저울의 전원을 누르고 0점 단추를 눌러 눈금에 0으로 맞추어 봅니다. 공기가 빠진 비치볼을 올려놓고 화면에 표시된 무게를 측정합니다. 다음으로 전자저울에 은박 접시를 올려놓고 0점 단추를 눌러 눈금을 0으로 맞추어 봅니다. 공기가 빠진 비치볼에 공기를 넣어 봅니다. 공기를 집어넣은 비치볼을 은박 접시에 올려놓고 무게를 측정하여 공기를 넣기 전과 무게를 비교해 봅니다.